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집에서 하는 나이트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씻고 나오면은 스킨케어를 제일 먼저 해주거든요. 최대한 빨리 해주는 게 우리의 수분을 꽉 잡아둘 수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손으로. 우선 토너는 시카 토너를 써요. 언파 바이바이 시카 토너. 언파 바이바이 시카 토너. 이 시카 토너를 화장솜에다가 아주 충분히 적셔준 다음에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촉촉하게 스며들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피부결을 따라서 닦아내줘요. 이게 뭐 좋대요. 그 다음에는 코리아나 라비다 럭셔리 타임 리커버리 에센셜 라이저.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에센스인데 이게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렇게 묵직하지 않고 스킨처럼 가벼워서 저는 스킨이랑 에센스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다 써가지고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보면 안에 금가루도 막 들어있거든요. 역시 럭셔리한 이름값을 하네요. 뚜껑도 이렇게 금으로 빛나고. 아무튼 이 타임 리커버리 얘를 발라줍니다. 또 얼굴 중 면적이 가장 넓은 양 볼에다가 크게 얹어주고요.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마도. 우선 발라주면서 여기 턱 마사지도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얼굴 붓기 빼는데도 아주 좋고. 자, 발라주고요. 지금 여기까지만 했는데도 굉장히 촉촉하거든요. 보이세요? 이 촉촉함? 네. 눈썹 토탈 브라이트닝 크림. 짠, 이거예요. 눈썹 토탈 브라이트닝 크림. 이거는 제가 얼굴에 주근깨가 좀 이렇게 있거든요. 그 주근깨가 너무 신경이 쓰여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제품이에요. 이거를 꾸준히 잘 발라주면은 주근깨나 잡티가 옅어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발라주고 있는데, 우선 이게 두통제거든요? 처음 한 통을 다 썼을 때, 뭔가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한통더 구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좀 비싸요. 그래서 제가 신경이 쓰이는 부위에 아주 조금씩 올려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야곰! 짜가지고, 여기 해주고, 또, 이렇게. 야곰! 짜가지고, 여기 이렇게 올려주고. 정말 아껴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무래도 여기 볼 이쪽이 햇빛에 가장 많이 닿는 부분이고 피부도 여기 턱이나 이마보다 얇다 보니까 저는 이쪽에 주근깨가 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볼 위에 그리고 이쪽 볼 위에 그리고 손에 이렇게 남은 양으로 이렇게 코도 같이 발라줍니다. 얼굴에 바르는 제품들은 두들기면서 발라주는 게 좋대요. 이렇게 피부결을 따라서.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수분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서 말안 해도 아시죠? 얘도 이렇게 떠가지고 얼굴에 가장 큰 부분에다가 이렇게. 양볼과 이마, 코, 턱 올려주고 발라줍니다. 수분 크림은 저는 꼭꼭 챙겨줘요. 얼굴이 뭐 건성이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수분 장벽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얼굴에 트러블도 나고 특히 주름이 생긴다고 해서 수분 크림은 항상 발라줍니다. 까먹지 않고 이렇게 양손으로 저는 발라주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느낌이 좋거든요. 꼼꼼히. 그리고 이렇게 남은 손에 남은 잔 크림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목에도 발라줍니다. 그러면서 같이 마사지도 해주고. 네. 네, 이렇게 수분크림까지 발랐고요. 원래는 여기까지가 끝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제품까지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라곰 셀러스 센서티브 시카 크림, 라곰 셀러스 센서티브 시카 파우더. 이렇게 두 제품을 같이 사용하거든요. 제가 이 제품을 언제 처음 알게 됐냐면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처음으로 이 라곰이라는 제품을 봤는데 친구가 이거 트러블 진정 케어에 효과가 있다고 추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라곰에서 저한테 PPLJ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 친구네 집에서 봤던 그 제품이네? 나도 한번 써볼까 싶어서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이 크림만 단독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우선 손등에 크림을 짜줍니다. 너무 많지 않게 요만큼만 짜주고 이 위에 파우더를 아주 살짝 톡 뿌려줄 거예요. 뒤를 이렇게 톡.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죠? 이 두 개를 섞어줍니다. 아이고! 보여드리려고 기울였더니 섞기가 힘드네요. 이렇게 손등 위에서 섞어준 다음에 요즘에 마스크 때문에 트러블이 나기 쉬운 그 부위 그리고 유분이 많은 부위에다가 얘네를 올려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쯤, 이쪽 볼도 이쯤, 그리고 제가 얼굴에 유분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여기 코 있죠? 이 코랑 여기 T존 부위에 유분기가 있어서 여기 콧등이랑 여기 미간 이마 사이랑 코 따라서 이쪽에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잘 흡수시켜주면 돼요. 콧볼도 조금 여기 볼 제가 얼굴에 좀 뭐를 많이 발랐잖아요. 모든 제품을 얼굴에 전체적으로 펴바르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효능이나 효과에 맞춰서 제가 바르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발라주고 있다 보니까 얼굴에 그렇게 무겁다거나 뭐에 감싸져 있고 답답한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런 기분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을 한꺼번에 써도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얼굴에. 자, 이렇게 제가 요즘 평소에 하고 있는 나이트 스킨케어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의 나이트 루틴을 찍어봤는데요. 모두들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세요. 안녕!